시작 전 이제 함께 훈련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활약을 또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현클럽입니다. 과연 오늘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양 팀의 전반적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경남 FC, 오른쪽이 안산 클리너스 팀에 합류하면서 오늘 경기가 이제 네 번째 출전인데 일단 왼쪽 측면으로 볼을 뿌려줬고요. 크로스 날아갑니다. 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게 아스널 선수 드리블링의 특징인데 예. 방금 전에도 한번 이준희 이준희의 측면 공격도 좋습니다. 흔들면서 크로스 헤딩 머리 맞추는 데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이 일거에다 경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자 역시 예. 크로스 크로스 헤딩 정말입니다. 자 지금 신재혁 선수가 볼을 한번 뺏겼고요. 자 왼쪽 속도를 내면서 밀고 올라갑니다. 와 뛰어내죠. 박살 좀 낮게 골! 원카 지공 플레이 연계. 아 지금 원기종 선수 이 돌파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 그리고 티아고가 살짝 얽힐 뻔했습니다만 카스트로가 자신의 속도를 활용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전술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분위기를 챙겨올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두아르테 켜줬습니다. 자, 신재혁 아스나위 다시 한번 공간 쪽으로 연결. 이제 누적돼 있기 때문에 선제 실점에 완전히 동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도 뭐 빠르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죠. 뒷발로 빼내줬고 일단 벗겨내면서 중앙을 바라봅니다. 아스나위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계속 오른쪽 측면을 넓게 길게 던져줬던 아스나위 헤딩.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내려가 있는 경남입니다. 동시에 안산은 라인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계속 세컨드볼 점유를 하고 있죠. 돌아섰어요. 때려! 차입니다! 손정현! 두아르테가 보내줍니다. 김경준 다시 두아르테 그리고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카스트로 밀고 나갑니다. 카스트로 흔들면서 손발로 깊숙하게 그리고 터치를 가지고 또 티아고 태클. 야, 지금은 뭐 공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좋은 찬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윌리안과 에란데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영입들 일단 한 번 길게 지금 홍기종 선수 이승민 선수도 떨어지면서 충격이 있겠지만은 이승민 선수 무릎에 공을 자 고경민 볼 이어받았고 카스트로 건드려 봅니다. 아스나이 헤더 머리를 밀고 속도를 내면서 한번 가보는데 여기서는 예 이민기 선수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바라봤던 고경민이죠. 모재요 아주 잘 밀어줬어요. 지금 오지 박지원이 한참 높이 올라왔습니다. 자, 또 크로스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붙여줬어요. 길게 모재현 잡아놓고 모재현 하나는 빅게임에 나오는 더 제트디. 네. 모재현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경기장을 채우고 있는 이 노래하고도 완벽하게 부합되는 그런 득점인데요. 예. 예술입니다. 한번 툭 쳐놓고 모재현이 반대편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남에게 또 하나의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득점이 나오기까지는 오른쪽 측면을 이준재 선수가 계속 이 최고의 수비는 막강한 공격력을 통해서 더 많은 득점으로 상대를 또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경남이 승리를 거둔 팀을 보면은 부천, 대전 플레이오프에서 막다뜨릴 전반전 종료 직전에 터졌던 그 골은 본인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경남 FC, 왼쪽이 안산 그린었습니다. 시즌 득점력은 얘기해 주신 대로 거의 리그 1위를 달성하는 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점령 이상인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수비 문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광진입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뒤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아스나이가 오른쪽 넓게 벌려줬고 두아르테와 이민기 대결
가볍게 벗겨놓고 다시 한번 꺾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크로스까지 막았어. 그리고 슈팅! 골! 만회 골! 다섯 번째 골. 네. 여름의 사나이로 이제 여름의 끝자락 가고 있는데 아 골대를 잡고 나갔던군요. 지금 근데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권영호 선수 쪽으로 정확하게 날아갔고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드 볼. 집중력 높은 김경준의 마무리까지. 그러다 보니 지금 네, 네 득점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남은 또 이제 무실점 부분에 대한 그렇죠. 네, 숙제를 안고 역동적으로 나가다 공격이 후반 들어서 잘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흐름을 안산이 넘어주고 말았고요. 연결이 됐고요. 짧게 안쪽으로 건네줬습니다. 때려봤습니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두아르테 흘려주고요. 그렇죠. 가볍게 주고받고 오른발. 이민호, 김민호, 아스나위. 확실히 안산이 공격적으로 넘어오면 상대 수비들을 굉장히 좀 정신없게 만드네요. 네. 짧게 주고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두아르테를 한번 방해해봤습니다.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안산은 지금 이준희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와서 공격 작업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중앙에서 두아르테 밀고 갔어요. 일단 접어놓고 측면. 아스나위 단계 끊어냅니다. 크로스였습니다. 예. 올려줬어요. 막아냈어요. 넣고 뒤쪽으로 연결. 밀어넣고 오른발. 다시 골죠. 아스나위 뛰어 보내줬죠. 길게 헤딩. 자 이제 경남 막아야죠. 경남의 찬스예요. 좋아야죠. 그렇죠. 속도가 있어요. 밀고 가요. 이준재. 이준재 선택을 본인이 꺾어놓고. 완벽한 수비가 나왔던 김영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예요. 최건주 일단 볼을 살짝 놓쳤고 측면 크로스 넘어가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명준이 끊어냈고 이 패스가 다시 한번 안산에게 끊기고 맙니다. 아스나위 오 이걸 터치를 했던 엘리아르도인데 발 측면 왼쪽으로 벌려줬고 측면 오른발 띄웠어요. 헤더 두아르테 두아르테 아스나위 일단 볼부터 살려냈고요. 다시 두아르테 자 지금 티아고가 뒷발로 빼내주는데 동료가 없어요. 송진규 갑니다. 때려요. 도착 계속되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측면이에요. 약간 볼이 뒤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거 잡아냈죠. 하지만 또 살짝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이민기도 올라갑니다. 티아고 치고 가요. 때려요. 슈퍼세이버 김선호. 자 왼쪽 건네줬고요. 감아줍니다. 헤딩으로 끊어냈고 최건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져 나오면서 자 일단 어드밴티지 선언. 왼쪽 계속해서 흔들면서 크로스 슈팅 떴어요. 기대감보다 역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코너킥 감겨져가요. 헤딩 여기서 확실히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인데요. 아 나아가는 이 타르박이 안산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티아고! 넘어오면서 크로스 막아냅니다. 네. 김병준이 데뷔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수비에서 누구보다도 김명준 선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송진규 뒤로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이겨냅니다. 밀고 가요. 버텨내면서 마지막 슛. 득점으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리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점 3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길게 헤딩. 이상민 아스나위 결국 결정적인 상황은 두아르테예요.
두아르테를 밀어내야 됩니다. 안산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압박 걸어야죠. 빠져나왔어요. 자, 일단 송진규, 김민호. 다시 오른쪽. 두아르테. 모두의 압박을 뚫어내며 자, 이렇게 되면 경남의 찬스예요. 경남이 쐐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볼이 전달이 됐고 하지만 이... 다시 오른쪽 아스나위. 지금 뭐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접목돈님까지 다 짜내야 되는 경남이거든요. 네, 감아줬어요. 나와서 전해고 자 나옵니다. 맞아 나왔죠. 자 이광진 달려갑니다. 앞쪽으로 보내줬어요. 티아고 김선호 또 하나의 선방. 그리고 일단 옵사이드 깃발도 들려 있었고요. 네, 뒤늦게 꼬 있고요. 경기 안 끝났습니다. 자, 보내줬어요. 넘어갔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어요. 헤딩 일단 내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남이 자신들의 홈에서 안산 그리러스를 잡아내면서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3연승을 달성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경남은 다시 5위 자리로